경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한다? 내일 경기가 보통이 아닌데 훈련해야지. 혼자 훈련하려고? 어? 아니, 이 애들이 너무해. 나는 놈 있다는 걸 몰라. 응? 야오 야오. 너구리 구경만 하고 있겠구나. 내일 경기는 이 벼랑을 넘어서 여기 연못에 연꽃을 따오는 거라지. 그러니까 내일 경기의 승패는 누가 헤엄을 잘 치는가 여기에 달려있어. 이번엔 노구리가 엄청 달싹 못하겠구나. 선수들에게 아닙니다. 오늘 경기에서는 여러가지 기재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. 기재들을 이용하라. 노구리? 누구 다리 떨어져서 그래? 그러기나 말이야. 니가 날 이기겠다고? 아, 이기지 않고! 야! 주의해라! 속도를 놓치라! 속도를 놓치라!
있니? 너는 제껴 넘은 셈이니까 이번엔 내가 1등해야지.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경기하는 셈이란 말이지. 저 윤꽃을 따오란 말이지? 아, 저게 뭐야? 글쎄. 아, 우리가 극장에서 본 것 같아. 어제 극장에서 보던 대로 될까? 기비 자체가 돌아가니까 돈지면 운동을 하면서 되돌아오는구나. 돈지면 돌아온다. 돈지면 돌아온다. 그렇지? 바람개비 무섭지 않다. 나도. 어! 뭐 이러단 안 되겠다 이거. 자 빨리. 이야 이상한데 왜 그럴까? 빨리 빨리요 어서. 연습할 땐 잘 돼 됐는데 왜 안 될까? 덤비지 말자. 침착하게 다시 한번. 얏!